세종대왕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가 막내 아들이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고 음률에 해박해 명황쾌감을 한글로 번역했던 이 아들을 사랑을 넘어 집착 증세 보이며 사저로 내보내지 않고 대궐에서 데리고 살았으며 다른 왕자들과 달리 이 아들에게만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으며 항상 곁에 두고 식사를 했는데요. 왕자가 너무 장성해 더 이상 궁에 있을 수 없자 민가 60여 가구를 이주시키고 대저택을 지어주었고요. 아들의 부인 송씨가 병약하자 내쫓고 정씨를 부인으로 삼게 했고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에 가장 사랑하여, 사랑하는 아들, 총애하여 등 수없이 표현이 등장하며 세종 스스로도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매우 사랑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세종이 병이 들어 죽을 때도 이 아들 집으로 피접 나가 세자인 문종과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막내를 잘 돌봐달라 유언을 남기며 운명하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세종이 가장 사랑했던 팔남 이녀 중 막내 아들 영흥대군입니다. 대군은 세종 사후 첫 번째 아내인 송씨를 몹시 그리워해 몰래 만났는데요. 결국 세조에게 허락을 받아 부인 정씨를 내치고 송씨와 재결합하였고 개유정난 때는 세조를 지지하여 세조의 많은 총애를 받았으며 왕실 종친으로 대우받으며 각종 행사와 연회에 참석하였고 1467년 세조 13년에 사망하는데요. 형인 세조는 매우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였으며 예조에 명하여 장례를 후하게 치르게 했다 합니다.